뿌리 돌림을 이야기하시죠. 바로 이런 걸 보고 뿌리 돌림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옆에 뿌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요즘 에어포트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. 그게 뿌리 돌림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에어포트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습니다. 이런 식의 뿌리 돌림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옆에 화분 옆에 구멍이 많이 나 있죠.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심을 때는 머리를 쓰면은 이런 거 없는 걸 아래 부분을 뿌리를 칼로 푹 집어넣어가지고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안쪽으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해서 이렇게 날개 쪽에서 이렇게 다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케이크 자르듯이 이쪽 정도에 이렇게 푹 집어넣고 이렇게 자르고 푹 집어넣고 자르고 해서 세 군데 정도 해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네 군데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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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가지고 딱 펴줘서 그래서 심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.